서울 김포공항 활주로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와 에어부산 항공기가 충돌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전 8시쯤 제주공항에서 출발한 대한항공 항공기가 김포공항에 상륙하다 진입로상의 대기선을 일부 지나쳐 정지했습니다. 이 활주로의 끝인 다른 활주로와 이어지는 구조였는데요. 이 시각 대기선 앞의 다른 활주로에선 에어부산 제주행 항공기가 이륙하려던 참이었습니다. 두 항공기가 충돌했다면 하마터면 큰 사고로 이어질 뻔했는데요. 이들 항공기의 대략적인 당시 동선은 항로 추적 사이트 플라이트 레이더 24에 기록됐고 SNS 등에서도 화제가 됐는데요. 이에 대해 대한항공은 대기 라인을 지나쳐서 정지했지만 이 대기 라인이 활주로에서 70m 정도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륙하는 다른 활주로를 침범하지는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운항 승무원과 공항 관제사 사이 소통에 문제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이에 대해 면밀히 조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김포공항을 관할하는 국토부 산하 서울지방항공청은 당시 관제에 오류가 있었는지와 안전수칙 준수 여부 등을 조사하고 있으며 국토부 관계자는 실제 사고로는 이어지지 않았더라도 위험한 상황이었기에 대기선 침범 경위 등을 엄중히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